2024년 갑진년 네. 65세 네. 경자생 오세입니다. 네네. 이분들은 이제 이분들도 이제 나가는 삼재가 있어요. 나가는 삼재가 들면서 운도 들어요. 그래서 65, 66, 67, 68까지는 기운이 괜찮으세요. 근데 나가는 삼재가 복삼재도 있고 액삼재도 있고 업삼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복삼재였으면 좋겠어. 복삼재로다가 기도 많이 할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삼재를 돌려달라고.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바다에 가서도 하고 산에 가서도 하고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나이는 이렇게 먹었는데 해놓은 게 없다.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해놓지는 않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단 이제 나이를 잡숴서 슬픈 거지. 다 젊었을 때 누워서 그냥 하늘 쳐다보고 있었던 분은 없으시잖아.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도 있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여가 생활도 좀 하고 못 본 거 이제 이렇게 있잖아, 그죠? 못 둘러봤던 거. 뭐 솔직히 말해서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어요? 어디 일자리 있으면 가서 하셨으면 좋겠어.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하고 놀지 말고 움직여서 일이 있으면은 나가서 나도 이팔 청춘이야 이러고 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을 금전을 뭐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내 머리로 시키는 거잖아요. 머리 시키고 몸도 시키고 왜 뭐 누워있으면 시키는 건데 그게 아니고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금방 70이 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엄청 빠르잖아요. 70 되면은 그때 할 걸 이렇게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70에는 놀 수 있잖아. 이제 많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5-6년은 기회가 있으시니까 기회가 된다면 움직여서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가 나를 기다리는 장소는 있더라고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아유 정말 잘 오셨어요. 그리고 박수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데려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운동형이 되게 많아. 근데 이거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혹시라도 이런 자손이 있다면 밖으로 좀 내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같이 자손과 같이 운둔형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진짜 누구 하나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러신 이런 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또 65세의 기운이 지금 좋단 말이에요. 좋으니까 이렇게 뭐든지 해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재밌단 말이에요. 박수도 이렇게 같이 쳐야 소리가 나잖아. 그런 생활? 그러시고 또 금전으로다가 이제 그 운이 따는, 조금 따는? 나가는 삼재기는 해더라도 운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67, 68, 68세까지는 운이 이렇게 이렇게 따는 시기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셔. 그리고 65세 분들이, 여자분들이 자녀, 딸 자녀 가신 분들, 딸 자녀 가신 분들하고 있으면은 어디 여행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 왜? 손잡고. 왜 그러냐면 이 내려놓는 것도 조금 필요하고 또 중간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사회에서 듣는 얘기가 있잖아. 딸이 자손이 있다면 듣는 얘기도 좀 듣고 들으면서 내보내면서 또 내 시야로 눈으로는 또 보고 갖고 오는 거야.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옆집 여기 뭐 근처면 어떻고 어디 이렇게 펜션 같은 데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뭐 아직 코로나가 지금은 하니까 뭐 찜질방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근데 가서 뭐 이렇게 엄마랑 친구도 되고 아들 성별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 아들은 아들 아빠랑 엄마는 딸이랑 가서 한 가족이 같이 넷이 모이지 말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한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뭐 여행 가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고 오면 우리가 나쁜 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부에 나갔다 오면 이렇게 내려앉는 것도 있고 털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힘드신 분들은 외국 여행도 이렇게 뭐 가까운 데로 잠시 잠깐 다녀오세요 이럴 때도 있거든요. 뭐 돈이 세야지 그게 아니고 그래도 그 돈 놔둔다고 해서 가만히 있진 않잖아. 나를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해서 다녀오셨으면 좀 좋겠는 마음이 간절하게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계획이 세워졌다면 아싸 우리 집이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갔다 오면은 땡큐지. 그러면 생성이 돼서 3월 때부터는 어디 가서 이제 새싹이 이렇게 나잖아. 화초 같은 게 나도 같이 가는 거야. 새싹이 나고 꽃도 피고 또 사계절 또 가는 거야. 그러면 또 봄이 됐네 이러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언제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이 이렇게 있었네 감사하고 사시는 날이 365일 중에
366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바람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또 65세에 또 뭐 건강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병환 중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지? 우리가 이제 환자들도 있고 집안에 환자분들도 있는 분도 계시고 하실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면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도 또 내가 언젠가 그 자리를 가서 누워있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 되면 또 우리가 갈 차례잖아요. 건강할 때 더 많이 건강하게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뭐를 이렇게 뭐 코인 같은 거 사지 말고 건강을 샀으면 좋겠어요. 건강에는 금전이 없잖아. 내가 건강을 내 자신한테 샀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다가 취지로다가 말씀드려드리고, 어쨌든 제가 뭐 띠별로 보는 거고 연세별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는 다 정해진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웃음 바이러스로 살았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건데 도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다 이상하게 나쁜 건 담아줘. 안 좋은 말은 담았더라고. 좋은 거는 흘러보내서 그래요. 본인들이 깊숙이 안 보고, 나쁜 거는 왜 가슴팍에 탁 오니까. 그래서 다 좋은 걸로다가 받아들이고, 저가 이렇게 제재가 돼서 점을 받으리니까 뭐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의논해서 가셔도 제가 아는 데까지는 알려드리고 하니까 좋은 행복의 날이 더 많았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신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단 이제 역할을 해주니까 또 그런 거. 그러면 65세의 이 분들은 부부가 이렇게 성별이 따로따로 정확히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나중에 이렇게 삼각형이라는 꼭지점에서 만나서, 우리 이렇게 됐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러면서 가족 간에 서로 몰랐던 것을 깊이 알아서, 뭐 새 식구가 됐든 내 식구가 됐든 또 부모님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저는 제일 큰 바람이 좀 그런 거거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웃으면서 우리 집에 오시더라도 웃으면서 오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